스님이야? 왜 그래가 외부에 스님들도 오셨고 어. 뭐 좀 과일이라도 드시지. 어, 과일하고 좀 마당에 오셨는데 예. 얼굴 가리고 와요? 어디 아프세요 스님? 찍히기가 싫었어. 스님 어디 아프세요? 스님 너 굳어져. 신선생님 우리 원정스님 네. 한 20년 전부터 도관이라요. 예. 선방에서 만났거든요. 선방 도관. 엄마 잔잔아 말대고 하면 나나 이겨먹을 나나 스님 이겨먹을까 누가 스님 이겨먹겠어. 신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아 진짜 표정이 왜 그래요? 신선생 눈빛이 흔들리는데 신선생님 말을 못하는 고통을 느끼고 있나 본데 무서워요. 그래 여기 이길 수 없어. 여기서 발 잘못했으면 네. 나중에 건강 어디 머리가 네. 여기는 다 다 이제 고사리 봐봐 앉아봐 고사리 이거 앉아봐 뭐 빨리 얘기해 다 듣겨. 그러니까 어찌 되냐면은 그 여자 집에서 반대를 했단다. 당연히 하지, 반대하지. 여성스럽지. 생활 능력 없지. 나 같아도, 야, 뭐, 나 같아도 반대하겠다. 뭐, 직장은 제대로 갖춰진 꼭지. 스님이 딸이라면 주겠어요? 안 주지. 안 주지, 나는. 그렇지. 뭘 먹어주노? 스님도 딸은 만약에 딸이 있다면 안 준다는데, 그럼 누가 줄 거야? 그게 아니고, 이제 난 공부 나는 얘기인지 아니까, 이 선생님. 네.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보석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거든. 그 아니까 지금은 이제 주는데, 근데 이제 생활 능력 없잖아요. 아주 그 집안을 진짜 완전 빚으로 일으키는 거는 가능한 사람이거든. 근데 내 몰래 이제 전화를 하더라. 그 여자한테 그 현주야 하면서 이제 그래 나 여기 왔어 하면서 이러더니 어디 만날까 이러더니 뭐 어디서 만날 그랬냐면 10년 동안에 그 공원에서 있잖아요. 맨날 맨발로 수행하면서 그렇게 만났단다. 식당도 아무나 안 가고. 아직 안 만났어요? 그 여자가 수행자 만들어야 되겠다. 야.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오기 전에 작년에 있잖아. 제주도를 여행을 갔더라. 제주도를 둘이서. 그 차 안에서 자면서 왔대. 내보내면 되겠고. 아, 정신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좀 여성적인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런데 전화하면 막 좋아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보고 싶어요, 정순 씨. 이름 정순이거든. 신정순 씨 보고 싶어요. 막 계속 그렇다. 여자가 궁금하다, 야. 그지? 유튜브에 나오긴 하지. 여자가 궁금하다, 야. 그지? 그 여자는 결혼도 안 하고 있대? 그래, 신혼상에 박물관 이렇게 다니면서 뭐 생제식 하고 막 이렇게 자연에 다니면서 같이 수행을 한, 정신적으로 수행을 한 거라. 둘이서. 좀 다르지 일반인들이 그렇게지. 우리 집에 딱 이름을 보더니 아 자제성을 누가 지었네요. 그 스스로 자자에 있을 제자잖아요. 스스로 있다. 그럼 내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본인하고 똑같은 자기 수행법이라는 거예요. 자제가. 저도 처음 가서 놀랬거든요. 제가 하는 명상은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명상하는지 몰라도 저는. 내가 여기에 현존해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하는 그 느낌, 그 이제 의식인데요. 이 의식에 집중하면 내가 한 개인도 아니고 이 몸이 아니고요. 그렇죠. 의식, 신적인 존재라 하는 걸 분명히 이렇게 인식되면서요. 이 내 의식 속에 우주 전체가 이 세상이 다 있다 하는 걸 이제 자각하게 되면 명상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거든요. 내 안에서 모든 그 영감의 원천 아니면 직관적인 이런 깨달음은 내면에서 우리가 이제 밖에서 들었던 모든 그 지식들은 그 당시 그 순간에만 이렇게 잠시 필요하지 그게 지나갔구만 아무 쓸모가 없고요. 근데 진짜 참된 지식은 진화에 대한 지거든요.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습관적인 예.
그래서 지혜도 나오고 하니까. 그동안에 많이 알고 있지 했던 것은 쏭두리째 그런 아주 파괴시켜야 되는 거지. 오로지 단순하게 나만에 대한 진정 탐구만이 유일한 돌발구나. 그 이전에 많이 알았던 것들. 그렇지. 그것을 다 가로막아버린 거야. 진화에 대한 깨달음. 도리어 지식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잖아. 그래도 하도를 타파하면 그 자리가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나만 잡고 있어야 되지. 그다음 또 뭔가를 더 알려고 한다든지 또 다른 스승을 만나서 또 다른 걸 알고 싶어하지. 더 많은 지식.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욕심이지. 그렇죠. 우리는 오로지 하도 그 하나 그 외에는 그. 저도 이제 비살산에서 좀 은둔의 시기를 거치면서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기에서 고요하게 밤에 뭐 일단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뭐 할 수 없잖아. 불을 킨다거나 뭐 이제 그때가 가장 저한테는 아주 행복하고 아주 중요한 시기. 깊은 내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때.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요. 침묵. 그러니까 이제 내면의 침묵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항상 뭐랄까 물론 우리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뭐 해야 할 말도 있지만 안 해야 할 말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 중에 그게 이제 잡담인데 쓸데없는 건데 그런데 그래 제가 은둔의 시기를 거쳐 보니까 역시 뭐 이런 한 번쯤은 그런 기회가 된다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가장 한적한 장소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뭐 조그만한 뭐 텐트를 쳐놓던 저처럼 이제 버려진 움막 같은 데서요. 그렇게 한번 우리도 왜 묵언을 하면은 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가 예.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까 또 고요함 속에서 있어보면 또 우리가 네. 번잡함 그동안 번잡했던 것이 얼마만큼 번잡하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또 점검할 수 있지. 내가 보니까 이 신선의 공간을 내가 이렇게 내가 지켜본 신선의 모습은 이거더라고. 굳이 자기가 틀고 앉아갖고 뭐 몇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계속 앉아 있어서도 깊게 내면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뭔가를 하면서 그렇지. 그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만약 물을 떠오라 그러잖아요. 물을 내가 자 신선의 물 떠와 이러잖아. 그럼 그 계곡에 가서 그냥 뭘 시간 관념이 뭐고 모르고 지금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예.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럼 뭐 시간이 몇 시 지나도 어디 갔다 왔어요? 이러면 아 제가 말입니까 그릇을 하나 씻고 왔다는 거야. 그럼 그릇을 씻을 건 10분이면 되는데 말이라 그게 왜 두 시간을 걸리냐고. 그렇게 된 거야. 자기도 모르는 그렇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뭘 하다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뭘로도 그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깊게 들어가. 내 내면에 있어서 자각한다 할까요? 우리도 왜 연불하다 보면 그래 삶에 들어가듯이 그냥 그렇지. 그러다 보면 틀려 뭘 하나 몰라 시간 관념이 없어 모르다가 갑자기 그렇지. 이제 뭐 틀린 것 같은 느낌이 이제 탁 또 오잖아. 그지 느낌이라는 게 그럼 아 틀렸구나 하고 다시 도돌이표를 하지. 그러니까 그 저녁에 화장실을 많이 그래 이제 스님 저 이제 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러잖아. 그래 보면은 한 시간 두 시간 뒤에 사람이 안 와. 그럼 내가 후레시불빛을 켜거든. 사람이 혹시 멋대장 잡아오면 어떻게 연약한데 그래가지고 후레시불빛을 쫙 켜고 가봐. 빨가벗고 그 밤중에 그 계곡에서 왜 있냐고요. 잊어버리는 거야. 빨가벗고는 뭘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삶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있어. 그 옛날에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행을 상당히 많이 하셨잖아요. 29세 때 그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자기 가족을 버리고 자기의 왕국 모든 물질적인 것을 버리고 바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했지 않습니까? 한데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또 그렇게 완전히 고행과 완전 야생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은 그것도 이해를 하겠더라고. 왜 그런 길을 가셨는지. 그런 제자는 스승이 갔던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요. 우리가 많은 경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대로 걸어가셨던 길을 한번 가보는 길. 물론 뭐 다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서도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뭐 단식을 제가 40몇일 하지, 그 태어났을 때 처음이었거든요. 하면서 그때 그 죽음에 40몇일 하셨어요? 42일간 단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죽음의 두려움이 오더라고. 이 음식을 안 먹어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서도 그 이제 극복하고요. 이러면서도 그리 사람이 이제 가장 이 뛰어넘는 게 그 두려움에 누구나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려움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아마 이게 이런 고행을 통해서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하나의 제 자신이 게 하나의 이제 과정이었다랄까요? 근데 저도 이제 도시 사이다 갑자기 이런 산에 하루 있으라 하면 무섭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데. 근데 제가 그 산에서 이제 근데 언제 갈 때도 없고 차 안에서 이불 쓰고 그냥 자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그리고 또 산에 있으니까 습기가 많더라고요. 축축하고 이제 이슬 내리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육아에 비슷한 곳에 산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좀 떠돌았거든요. 대구 경북 과학 기술은 그 등산로인데 그것으로 차를 대놓고 몇 달 하고 또 저수지 한겨울에 이제 그 차에서 잠을 잤는데 물을 이렇게 받아놨는데 콩콩 얼었더라고요. 그 막 한겨울에 바람이 이렇게 막 부잖아요. 강하게. 그러면 차가 막 흔들리는데 그때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 번씩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아, 그러면서 이제 그 내면에서 인도하는 대로 계속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셨던 그 고행, 그분이 겪었던 고통들, 눈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하니까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아, 부처님. 그때 내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 비설산에서. 부처님에 대한 그런 묵상과 명상을 이렇게 깊이 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면서. 저는 원래 뭐 불교 쪽은 좀 거리가 멀거든요. 원래 주로 이제 기독교, 천주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였죠. 성당이나 교회 다니면 스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가르침을. 근데 나중에 그것까지 성경도 다 버리고 그 가르침도 아, 이건 아니다. 제가 뭐 이런 말을 하기는 다는 안 그렇지만서도 상당히 이제 실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그러면서 아마 그때 계기가 나를 내면에서 이쪽으로 가도록 그래.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래. 절대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실천했는 걸 말하고 체득했는 걸 확고부동한 걸 이것만을 이렇게 말해야지만 이게 살아있는 가르침. 너무 이제 저도 이 종교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성경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거기 내가 그걸 이제 체득을 못했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 서로 이렇게 사랑해라, 나와 하느님은 하나다 하는 걸 꼭 얼마나 많이 들었겠지만서도 그 틀을 깨고 종교라는 틀을 깨고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 가르침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쳤던 그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서서히 체득되면서요. 이제 그렇지. 저도 성주선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쪽에 전혀 없었어. 불교라는 이런 그 물론 뭐 내 주위에 있으면 저 이런 또 이제 경전도 갖다 내가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불교가 좀 포용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 하고 그래도 무리 없잖아요. 불교는 무리 없잖아요. 예, 그런데 원래는 많이 좀 현재 이제 이런 그래 원래 내가 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종교에도 얽매이지 말고요. 일단 우리가 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럼 자유로워. 항상 우리 내면은 무한한 대자유로 가고 싶어요. 영원한 자유로 가요. 영원한. 예. 그래야 돼.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 틀에 잡히면 그때부터 그래는 빵이지. 우리 그래 불교가 문이 없잖아. 내가 우리 보살님한테 맨날 회통을 차라 회통 공부해. 종교의 규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야 된다고, 완전히. 그 제가 이제 불상이나 부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요, 우리 내면에 모시고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겉으로 보이는 이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빠지다 보면, 그만. 그 가르침은 어때 간대요? 그 형식과 격식과 균율 속에 하게 돼. 이게 사람의 내면을 있지 않습니까? 억압하거든요. 그 내면을 억누르고요. 그런데 우리 본성, 진화는 자유거든요. 무한하고 자유로운데, 그래, 이거 이제, 저의 기점은, 제가 참 이렇게, 제가 어릴 때 기독교적인 신앙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 따랐어요. 그 모든 환경 전체가, 이제, 제가 기독교,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를 가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또 포용적이고 좀 더. 근데 불교는 또 더. 자유적이지. 예. 근데 불교마저도 다른 어떤 종교마저도 다 버리고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 어떠한 것에서, 어떠한 경전, 어떠한 가르침에도 얽매이지 않고요. 확고부동하게 나는 붓다, 부처다 하는 내면에 확신을 가지고 명상과 집중하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이게 들었던 것, 내 기억 속에 남았던 그 관념, 생각들이. 저도 이 정에 이게 그러니까 세뇌 당한다랄까요? 제가 이제 비설상에서 한 절반 정도를 수행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자제 선문에 가서. 그래, 저쪽이 서쪽이죠. 예. 해가 이제 이쪽으로 저문해요. 예. 또 양진암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스님 만나고 이제 가는데 만나야 될 인연이었습니까?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애인한테 전화하세요. 예,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이 언니한테 형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유, 제 예배 본다. 여보세요. 아, 예. 예배 본다고 전화를 이제 켰어요. 아, 그래요. 예, 여보세요. 아, 여기 지금 구미 와 있는데 안 그래도 전화 한번 몇 번 했어요. 아, 예, 안 그래도 예. 아, 예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예. 구미에서 내일 오세요. 예, 내일 거기 그 수선 패밀리 파크. 거기서 만날까요? 여기 낫겠지요? 굳이 그, 저 때문에 괜히 시간 빼시는 건 아니죠? 뭐 아무래도 아니 지금 꾸미고 거기 왜 가셨어요? 아 여기 이제 몇 시쯤 만날까요? 오늘 지금 저는 지금 오늘 저녁부터 시간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여기까지 오기는 좀 그러니까 내일 그러면 제가 오전에요. 예. 그 10시쯤에 그 수성 패밀리 파크 공원에서 만나지요? 예, 그래도 천천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좋은 시간 많아요. 오늘부터. 예. 태양 명상했던 예. 장소 그 주변이나 아니면 예. 하여튼가. 예. 10시까지 제가 준비하고 전화 기다릴게요. 예, 그래요. 김 선생님. 예. 지금 이제 내일 만나자고 약속하던데. 예. 기분 좋으세요? 좋죠. 설렙니다. 아까 내가 나랑 바쁘다 그러면서 예. 아까 그 저기 천주교에 그 대모 만나러 갔었죠? 예. 그러면서 그 어떻게 했어요? 그 현주 만날 거라면서 미리 답사하겠다면서 공원 갔죠? 예. 그 시간 벌써 거기서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그 시간에 미리 예. 가가 답사해갖고 어디에서 과일을 먹겠다는 등 여기서 차를 마시겠다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왜요? 왜 그랬냐고요? 몰래 만나려고요. 아니 처음부터 올 때부터 내 떼놓고 그래 둘이 몰래 만나서 이제 뭐 이제 정문 터지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선생님 그래도 아니 저분하고 어쩌려고 저분하고 경선한다 이게 아 이번에 이제 만났어요 이렇게 차도 한잔 마시면서요 뭐 오랜만에 만나니까요 그래 뭐 무대에 그 무대 있더만요 그 예. 공원에 예. 그 무대 동그랗게 생긴 무대 가가지고 말입니다 예. 손도 딱 잡고 예. 포옹도 하고요 예. 다 해보세요 그리고 저기 그러면 저기 현주 주려고 뭐 과일 뭐 챙겨갈 뭐 챙겨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 과일 하고요. 뭐 바로 말하세요. 뭐 왜 이렇게 말을 갖다가 막 네. 이야기하세요. 네? 네 과일 챙겨가겠습니다. 뭐. 네. 말 현주 씨는 지금부터 만나고 싶어 갖고 막 그러던데. 예, 저를 굉장히 보고 싶어하죠 지금. 아마 기차 타고 오락하면 올 겁니다. 기차 타고 오락하면 여기까지 와요? 구미까지? 예, 구미까지는 오죠 기차가.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구미까지 기차가 와요? 오지야. 기차 와요. 그래요? 그럼 와가지고 둘이 한번 만나볼래요? 아니 내일 만나죠 선생님 내일 만나겠습니다 그 내일 만나세요? 예 네, 내일 영상 찍어요 예 그런 줄 아셔요 그 예. 너무 막 설레가지고 가슴 뛰가지고 막 못 예. 못 주무시지 말고 얼른 일찍 들어가서 주무세요 예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 예.